우선 이곳에 오게 해준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70회 되는 생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6년도 3월 달에 저기 제 그 뭐야 재발됐을 때 병원에 갔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한테 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나가라더니 자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저 암이 임파선으로 퍼졌으니까 6개월 내지 많이 살아야 7개월 내지 8개월이다. 그냥 엄마가 사업을 하던 분이니까 모든 일을 정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가요. 이틀도 안 됐어요. 전 교회가 다 퍼졌어요. 그 말이요. 그리 날 보는 사람마다 아 어떻게 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정자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정환이에요. 이렇게 이정자 권사님 그동안 고생도 무지무지 많이 하고 남한테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냥 암이 걸렸으니까 수술했는데 재발이도 안 돼. 뭐 지금 이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배설 잘하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랬는데 항암제 시작을 했는데요. 항암제 맞는 날 그날부터는요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항암제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제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항암제 주사가 들어가면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마르고 모든 게 샥 바뀌는데 말할 수 없이 바뀌어요. 모두들 그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저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이클을 같이 항암일 맞는데요. 32살, 28살, 24살, 30, 40대, 50대를 맞아도 그 사람들은 각혈을 하고 막 초리를 하고 막 오바이트 하면서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휴지랑 들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저는 것도 없이 속이 미식미식하고 느글느글 그만하고 음식을 보면 쳐다보기가 싫고요. 그랬지만은 그렇게 심한 고통이 없었는데 밤이면 이게 와요. 밤이면. 막 이 배를요 막 칼로 도리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럴 때는 내가 휴지를 물고 견디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골고다에 끌려가실 때 가시미 열경을 끌려가실 때 커피를 흘리고 창살을 맞으면서 그런 고통도 겪었는데 이 밤을 제가 잘 세우게 해주시던지 차라리 제가 잠을 못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빨리 하늘날 데려가 달라고요. 자녀들한테고 누구한테 피해피한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살리려면 하나님 도구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녁을 밤을 날라밤을 막 만날 세웠어요. 밤이면 낮에는 그래도 멀쩡하다가 저녁이면 그렇게 고통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만 막 팍 죽고 싶어요. 정말 옆에 약이라 있으면 후루룩 마시고 물 마시고 그냥 눈 딱 감고 싶어요. 절로 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길래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진통제를 15,000짜리를 주세요. 그걸 3개씩 주면서 고통이 심할 때는 이걸 먹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이 진통제 같은 걸 이건 그 약을 많이 먹으면 그럴수록 그게 높아져서 점점 그 약을 많이 복용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데가 참아보자 하고 참았거든요. 참고서는 그걸 모아놓고 안 먹고 병원에 가면 잘 먹고 지냈으니까 견딜만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좀 며칠 지나니까요 막 머리가 술술 빠지죠. 막 코도 헐지요. 눈도 헐지요. 뭐 이 뚫린 근육은 다 헐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응?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막 견디지 못해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저를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니 그다음부터는요 밥이 싫지 않고요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항암제 맞기 전날 가서 그분한테 간절히 기도받고 또 항암제 맞고 그 이튿날도 가서 축축 살림해달 그 양반한테 가서 기도받으니까 밥이 싫지 않고 밥을 먹어요. 72kg짜리가요 52kg, 54kg 됐을 때는요 걸음을 걸 수가 없어요. 이 걸음을 걸으면요 구름다리고 술 먹고 취해서 걸음 거는 거 똑같았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우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8일 날 이제 항암제를 맞으러 갔는데요. 검사 결과를 탁 보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아주고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아주머니한테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들을 때 제가 9월달, 10월달부터 항암제 안 맞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해방된 민족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염려가 돼서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좋은 방법 좀 알려주고 걱정을 태산 가셔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오늘날까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이렇게 2, 3년을 견디게 했는데 남은 여생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하고 염려 하나도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딸하고 사위하고요 인터넷을 두드려가지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등록을 해주고요 어머니 빨리 내려 저기 올라오세요 그 요양병원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기 막 저희 주내외가 같이 엄마 여기 저기 이상구 박사님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빨리 오시라고 돈 다 지불해 돈 지불 안 했으면 제가 안 올라 그래 돈을 다 지불했다 그래. 그래서 돈이 아까서 사실 내가 여기 한번 64개 왔다 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나가니까요 그 실천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진행하신 분들은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집에 가면요 우선요 박사님 말씀하세요. 사각이 먼저 와서 진행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될 대로 태어라.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사는 데까지 살고 먹고 싶은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게 다 사탄이거든요. 그러는데 참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긴 힘들었는데도 억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딸이 보내주면서 가라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을 입력적이 뭐 입금 안 시켰으면 안 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사람들 하나님께 지켜주신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열심히 살이라 노력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엄마 돈 입금 시켰으니까 그 돈 반환도 안 됩니까?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 딱지를 걸고 와서 간증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그게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멀지 않아서 여기 와서 저런 노란 딱지 달고 와서 여러분 위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여기 서는 시간까지도 그 생각하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듣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또 졸려요. 이렇게 강의 시간 되면 졸려 죽겠어요. 본래 커피 사다가 타서 먹고 열심히 들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산해서 가시더라도 열심히 생활하시고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천풍 맡기고요. 죽어도 하나님 딸이고 살아도 하나님 딸이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도구가 되리라. 또 나를 하나님 데려간다면 내가 천당에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안 나오고 계셨어도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자, 목소리가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 같죠. 70 되시는 생일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나도 얘기하고 예, 누구 예, 나오십시오. 네, 전라도 광주에서 온 서광자 수자입니다. 저도 물론 요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병명이 당뇨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이 더 절박한 암이랄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그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암이나 당뇨나 모든 질병이 절박한 심정이 되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당뇨가 온 지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거 지내면서 얻었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거기서 몰입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거 승진도 빨리 하면서 얻은 병인데 도중에 또 그 원인 때문에 또 빨리 그 조기 퇴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40살에 제가 그 못하여 부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투병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 저는 당뇨기 때문에 당뇨라는 것은 제가 그 걸릴 때만 해도
시중에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8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당뇨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 치료 방법도 없고 또 제가 그 처음에는 무조건 식이요법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뭐 이제 보리밥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날에서 거의 특별히 나아지는 병이 아니고 또 이 병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운동은 그런 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관리는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일이 그 승진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고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양관리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수양관리에서 있다가 그 단식 내지는 생식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중에 또 멈추고 다시 또 이렇게 일반 그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 20년 넘어지니까 합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뇨가 제일 무서운 점이 합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병이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눈도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치명적으로 나빠진 것은 이 신장이 그 단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제가 주기적으로 가는 그 병원의 의사가 이 병은 어쩔 수 없고 또 고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한 4, 5년 후에는 투석을 해야 될 것이고 투석하다가 혹시 좋은 멋있게 하면 이렇게 신장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심적인 그 불안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뭐 이렇게 가다가 좀 잘 되겠지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가다가 그 정도 되면 내가 한 60 넘어지 있는데 뭐 살다가 뭐 이제 죽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근데 한 제가 이제 직장생활에서 이제 쭉 그 회사 생활을 했지만 기회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위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다리가 좀 더 많이 붓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쭉 쉬면서 요양을 했죠. 요양을 하면서 상태가 그 신장 지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레아틴 숫자가 뭐 어제 작년에는 1.8에서 2.4, 2.4에서 지난 연말에 보니까 3.0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하다 보니까 더 이제 붓는 것이 커지니까 이게 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이 야 이거 한계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이런 절박한 심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 먼저 갔어요. 갔는데 제 집사람한테 제 심경을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그 의학이 그 발달했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데 나 그 이거 도대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그 울었어요. 이런 그 제 그 찹찹한 마음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뭐 절망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다리가 부으니까 이제 항상 다리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27일자인가요? 그때 EBS를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박사님이 14강인가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게 그게 아니네. 유전자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오는 게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번쩍하는 거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EBS를 다시 쳐서 전 보니까 1강부터 14강까지 전부 다 올라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제가 30일까지 목요일까지 그 보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봤어요. 보고 나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거다. 진짜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거 이제 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삼육대학교나 이런 데를 막 쳐봤어요. 쳐봤더니 안 나오다가 이상호 박사를 치니까 이 뉴스타트 운동이 뜨더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 89기부터 역으로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확신이 쓰는 거예요.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 가능으로 돌아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물론 암에 걸리신 분들도 그런 신경이겠지만
저도 당뇨 이렇게 고생하다 보고 이렇게 괴로다 보니까 뭔가를 완전히 찾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강의가 끝나자 바로 이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접수하면 되고 또 접수를 일단 먼저 하시라 해서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먹고 그때 오라. 그때까지 제가 쭉 인슐린을 맞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한계 와서 근데 제가 그 오기 전날부터 그 여기 신청은 다음 날부터 인슐린을 일단 끊었어요. 인슐린을 끊고 식사를 그렇게 하니까 식사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슐린을 끊고 쭉 오니까 인슐린 수치가 옛날에는 인슐린을 맞게 되면 관리를 해본 사람들이 알지만 이 산포가 높고 낮음이 굉장히 큽니다. 맞을 때 어떨 때는 뚝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다시 혈당량이 팍 올라가가지고 불안해 항상 이게 맞는지 틀린지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런 상태에서 꾸준히 관리를 했다가 쭉 한 2주 여기 오기 전까지 2주 동안 관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죠. 직선적으로 쭉 관리가 돼요. 14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붓기는 아직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먹어라. 그래서 물을 좀 한 이틀간 좀 많이 먹었더니 붓는 거예요. 부어도 다리만 부으면 좀 괜찮은 건데 이 고환이 붓는 거예요. 우리말로 불알이죠. 불알 이렇게 부으니까 다른 건 뭐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걷는데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그 여기 저 사무장님한테 그런 그 사항도 좀 호소하고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팬티를 삼각 팬티로 바꿨어요. 그 사무장님이 사다 주셔가지고 바꿔갖고 이렇게 받으니까 훨씬 더 편했습니다. 편하고 있는데 3일째, 4일째부터 이제 붓기도 좀 더 빠지고 물도 좀 양도 좀 조절하고 그러니까 빠지고 어제 그제부터서는 지금 완전 붓기가 한 3분의 그 1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서는 걷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은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사가 내가 집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고급이더만요. 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좀 아닙니다. 답니다. 많이 달고 영양 칼로리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저녁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그 조금만 합니다. 조금만 해도 나는 야 이 정도 먹으면 이거 자면서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침이 나도 거뜬 합니다. 오히려 속이 비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속으로 의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재보니까 140 나왔습니다. 혈당이 그대로. 그래서 하여튼 계속 이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에서 이 비디오를 볼 때는 사실만 알았어요.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거 말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5%고 확신이 믿음이 신념이 95%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막 하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확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예, 예, 그 예, 진행자가 예, 진행자가 잠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20분이 지났거든요. 자. 참가자분들이 워낙 많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내가 그동안 너무 아팠었다는 얘기는 모두 동감하시는 얘기니까 조금 짧게 하시고 예, 감동받았던 얘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요 간단하게 와서 체험했던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 저는 제가 이름이 누구죠? 예, 노용심이가 아니고 유용심이죠. 아마 제가 여기서 스타가 됐을 거예요. 워낙에 중환자라 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체험한 거는 진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화하셨잖아요. 이렇게 교화하다시피 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도 숙소에 들어가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시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어요. 지팡이 찍고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저 항상 내 자리가 첫날은 여기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저기에 두 번째 앉아가지고 왜 저기 앉았는가 저기 코드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찐팩을 아니면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고 추워가지고 나 이렇게 지금 어두워 이렇게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소울 있죠. 잠바 입었죠. 다 입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얼굴에 생기가 돌죠. 제가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았어요. 예. 제가 지금 진통대를 여기에 보면 파스라는 게 있어요. 마약 파스. 3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거 여기 붙이고 알약 있잖아요. 알약을 두 알씩 먹어요. 두 알 먹어도 안 들어요. 부디 가면 가서 계속 했는데 맨날 저기 앉아서 베개를 그러니까 약을 먹고 오면은 비몽사몽인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셔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도 강의는 들어야 됐다는 심정에 이를 악물고 왔어요. 아,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것들 사각에서 지면 안 되겠다라는 게 딱 와닿잖아요. 나하고 자신과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신에서 쓰러져 버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박사님 말씀을 귀를 탁 하고 메모지는 몇 장 못해요. 왜냐면은 비몽사몽이라 적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박사님이 여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도중에 내가 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진통제를 먹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침에 진통제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 때 먹고 수면제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윤문숙 씨인가 그분 그 언니한테 내가 진통제 세알을 아 진통제 수면제 세알을 얻었어요. 첫날을 하나 보니까 12시 보니까 6시간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너무 세다 싶어서 반을 먹으니까 안 들어요. 마저 먹었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제는 안 먹고 내가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설교 끝나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끝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끌어줬잖아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얻고 내가 이제 숙소로 들어갔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그 돌이 무지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지 무거웠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돌을 딱 들은 순간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 꿈을 깨고 일어나더니 그 하얀 저는 유리컵 두 개가 빈 유리컵 두 개 나란히 저 위에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하고 나서 너무 가벼우니까 우리 엄마 이제 새벽 되니까 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체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저 당당하게 지팡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갔다가 와서 공원 있잖아요. 공원을 돌았어요. 공원을 돌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추워가지고요. 어저께 트레이닝 입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 지금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하고 아팠는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저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아스틱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안 보이시고 이쪽 봐도 안 보이시고 다른 분처럼 보이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자 꺼져있던 등대가 불을 밝혔습니다. 예. 허리 똑바로 이제 피시고 환한 빛을 계속 바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봉사자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점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다음 분. 자, 빨리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뉴스타트 그 이야기를 88년도에 들었지만 그때는 건강할 때고 또 선택을 했을 때 아 뭐 야채만 먹고 살아 골고루 먹어야지 이러면서 골고루 먹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 들어서 2000년도에 처음 유방암이 0.7cm짜리
왼쪽에 발견됐을 때 뭐 조그마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열어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두 달 산다 아니면 항암제 12번을 다 해도 2년밖에 못 산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와 바로 안 죽고 두 달 남았다니 두 달 동안 그동안 살 준비만 했는데 죽을 준비를 할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산다 그럴 때 그 2년 사는 그 확률이 20% 내지 40%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그 20% 속에 내가 있어 그랬더니 나를 딱 하다는 듯이 와 정말 정말 못 말려 당신은 어쩌면 그 소리를 듣고도 20% 속에 내가 속했다 그러냐 만일에 안타까우면 어떡하니까 그거는 만일은 내게는 없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만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만일에 하는 법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20%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여기 와서 저의 진리로 다시 영접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줬다. 선택의지를 줬다는 박사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뜻에 반응한다는 그 말을 정말 우연이 없어요. 제가 TV를 싫어하는데 우연히 아침에 EBS 방송을 들었을 때 그렇게 저는 정보가 없이 암 투병을 했는데 어머 뉴스타트는 미국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럴 때 너무 지금 갈급하고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 하는 데가 미국에 어디 있나 미국이라도 이제는 뛰어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TV를 켜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와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구나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서 물을 맞게 했듯이 날 보게 했다는 확신이 와서 하는데 그때 뜻에 반응한다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의학 박사인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 강의를 계속 그 마음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 컴퓨터를 하면 안 된다고 전자파 때문에 두 번째 재발되는 이관왕이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야 나는 한다 하고는 전자파야 독을 마신 즉 해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찾다가 더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 보고 마저 찾아달라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상구 박사님이 옛날에는 안경을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탁 쓴 더 젊어지신 분이 탁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하니까 벌써 1월달 프로는 진행 중이에요. 와 때는 이때다 빠를수록 좋아하고 2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구정 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조금 했는데 제가 워낙 교직에 있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해서 그 몇 기 거를 틀었는데 그 비바람이 지던 바람 그 노래가 나와요. 아유 그럼 그렇지 나는 이상구 박사님 강의만 들어야 되는데 또 저거 하는구나 손바닥 뭐 이러는 선입감이 있어서 이제 워낙 제가 그것을 프로를 진행하고 했던 그 학교 다닐 때 걸스카우트 대장을 하고 그런 또 레크레이션 지도자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태어날 때 이랬거든요. 남편만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서 그러면 뭐뭐를 바꿀까요? 그랬더니 바꾸란 얘기만 하지 무엇을 바꾸라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첫 번, 1번 강의에 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하니까 나는 하우를 물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그럴 때 대의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상구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씩 뉴스타트 글자에다 맞춰보니까 헝거라고는 하나님 믿으세요 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에 앞에 있던 얘기를 들으면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더라고요. 생기는 받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됐으니까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다는 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에게는 너무 힘이었고, 그 다음에 생기는 진선미, 진선미란 글자를 학교에 들어온 이후에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진선미는 따로 놀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놀았는데, 그것을 딱 관주시켜준 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박사님의 말씀이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압니다. 그 창조하신 말씀이 생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 믿으면서, 맞아,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유전자를 창조했다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다 납득이 됐는데, 유전자의 잘못된 변이로 일어난 초변의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진선미를 켜라, 진선미를 킬 수 있는 방법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진선미 자체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저는 어쩌면 저분은 TV에서 또 한 번 반복한 거는, 흔히 예수를 믿고 감격하다 보면 처음부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항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시종일관 이야기 속에 흐르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는데, 창조주란 얘기만 쓰지 하나님이란 얘기를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들은, 아, 저 박사님 참 멋진데 저때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쁠까? 그러는데 저는, 아니, 네가 무엇을 말할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박사님을 리모컨으로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딱 그 하나님이라는 기가 막힌 분 이름을 댈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가 시와 때하는 하나님만 안 되니까 와 믿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데 공부해서 철저히 남주고 있는, 저 많은 공부를 해서 최신의 이론을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저분의 저 바쁜 시간에, 그러면서 공중파를 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병이 날 수 있다는 확신도 중요했지만, 수없이 30년 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마음이 퇴색됐을 때 박사님은 저에게 진리의 불을 켜주셨습니다. 난시같이 두 겹으로 보이던 글자가 하나로 보이는 기쁨에, 저는 병이 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거스틴처럼 감히,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감히 어거스틴같이 주님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주님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 저에게 진리가 다시 한번,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아버지란 글자는 교과서 속의 글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내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감격 속에 살았는데, 이제 행복이란 글자는 교과서 속의 글자였는데, 이렇게 병이 났다는 확신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다시 밝히 만났다는 기쁨 때문에, 감히 저에는 분명히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나온 그런 행복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여기를 내려갑니다. 먼저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제일 처음 도착하자마자 처음부터 코밑이 열리게 해주신 주방장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여기 왔지만, 여기 오면서부터, 저는 여기를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6학년 4반이거든요.
64세 60을 빼고 4살로 돌아가서 어린이로 돌아가야만 천국은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게 하신 진행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분명히 새롭게 가르쳐주신 성경은 과학이라는 것을 기가 막힌 의학적인 그 기가 막힌 지식으로 증거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었던 봉사자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해온 거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소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 강의를 끝나면서 교과서 편찬위원회 했던 경력을 살려서 여기 있었던 뉴스타트의 모든 것을 재구성해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재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봉사자로 올 수 있는 길이 허용된다면 여기에 오는 아이들을 또 어머니들이 오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 따로 뉴스타트 학교 어린이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들은 것을 재구성해서 많이 할수록 쉽다고 하는 진리를 박사님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배운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이 진화론 속에 교육받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를 전할 길을 얻었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덕경 참가자님을 통해서 제2, 제3, 제4의 이상구 박사님이 탄생을 할 것 같죠. 힘내시고 벌써 하나님 등에 업히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 분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예, 몇 분의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나중 가가지고 막 서로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음 분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온 조중령입니다. 저 얼굴 빨갛다고요? 쑥 집어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많이 아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한 2년 전, 작년, 재작년에 그 자궁암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니 자궁 6종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근종으로요. 그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었어요. 욕종암이요. 근데 그걸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머리도 나고 머리가 다 빠졌었는데 머리도 나고 조금씩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뭐 국립암센터니 아니면 뭐 원자력병원이니 제가 가장 소중했던 제 아이프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일단 안 가릴 생각을 제가 마음에 먹었기 때문에 많은 곳을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보고 남들은 거기 뭐 두 달 반 기다려야 된다는데 뭐 일주일, 2주를 안 넘기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쉬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 보호자 양가 사인하십시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중학교 동창이 저희 그 통해서 여기를 왔는데 왜 여기를 알게 됐냐면은 워낙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어차피 병원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니까 자연요법이나 식이요법을 동원을 해보겠다 해서 제가 전라도 영광이 고향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파도 세트장 앞에 저희 집이에요. 마파도 그 크리 가시게 되시면 해안가 나오는데 거가 저희 집입니다. 거기가 저희 집이어가지고 자연요법을 해볼까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집에 갔습니다. 고연이라는 그 저희와 같은 기수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그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여기를 두 번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집사람한테 전도를 왔더라고요. 전도를 와가지고 여기를 안내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게 됐고
고연희 씨를 안내했던 분은 저 뒤에 두 분 앉아 계신 분 얼굴이 많이 이뻐지셨다고 그랬던데 안경 쓰신 분 송자매님이 또 소개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은 아 그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저희는 둘이 와 있지 않습니까? 둘이 와 있으니까 남보다 더 복음 여기서 배웠던 것을 두목으로 전파하라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고요. 아, 그 첫날 온 날 여기 앞에 계시던 분 제가 이 두 번째 간 날 저기 아침에 그 산책을 가시면서 저하고 같이 가시다가 지팡이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엄청 뛰어다니다가 저 대나무 지팡이를 하나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쓰시니까 저도 좀 우아하게 놀랐어요. 근데 왜 그걸 여기서 거기를 움직이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왔었냐면은 저희 아이프가 진정으로 엄청난 통증을 느낄 때 원자력병원을 들어가는데 채 50m를 걷지를 못했습니다. 채 50m를 걷지를 못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퇴원을 해서 산에도 좀 꾸준히 데리고 다녔고 이런 어떤 결과인지 몰라도 조금씩 걸음거리가 길어졌어요. 저희 아이프 생각이 그 통증을 느끼던 그때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아유 정말 고통이 심하실 텐데 이런 고통을 했는데 저분이 여기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 잠시 저희 집사람을 옆에 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좀 의아한 생각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프도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그 채식요법이 좋다고 해서 수원에서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으며 저기 그 어느 요양원에 있다 집으로 와서요. 사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식 위주를 그 식사를 하려고 요리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매일 점심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여를 봤습니다. 근데 두 수저를 밥을 못 먹었어요. 두 수저를 목에 들어가면 목에서 쓴물이 넘어온다고요. 습관을 놓습니다. 내가 그래서 좀 이걸 정신적으로 한번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보자. 그래서 좀 비싼 데도 한번 데리고 가봤습니다. 일부러요. 비싼데. 여자들은 100원짜리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비싼 데 데리고 가면 아까워서 좀 더 먹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비싼 데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숟가락 딱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보는 저는 참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것은 저리 가라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런 전라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 고통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눈으로 아주 느낄 수 있을 정도 식욕 자체라든가 어떤 이 도보를 하는 걷는 거리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처음에는 집사람을 손을 잡고 주로 많이 걸어다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나고 걸으면 당신하고 나고 걸으면 다른 사람이 낄 자리가 없고 나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들고 나는 앞에 가겠다. 좀 힘들겠지만 나한테 야속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들으면서 걸어라. 그 대신 이수거리 안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 보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하나 이제 마지막 얘기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집사람 지금도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봉사활동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포기를 했어요. 이 성경이고 모든 것은 저하고 별개의 문제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 제가 42이니까 조금 세월은 흘렀겠죠. 흘렀는데 기도라는 것을 제가 정말 할 줄을 몰랐어요. 잊어버렸고요.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한 3일 우리 송자매님 저 송자매님이 오시고 저기 왜 계신 분이 오셔고 제 친구가 와서 계속 저녁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말이 떠오르는 거 있죠. 기도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배웠던 박사님한테 들었던 거 배웠던 것을 응용을 해서 또 한번 해보고도 싶고 마지막 얘기는 제 아이프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힘을 그 힘으로 케유되는 것을 저한테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지만은 배웠던 것을 응용을 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나 이런 거 정말 해보지 않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유년 아주 그 청소년기 때 해보고는 청년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깡그리 잊어버렸던 건데 기도가 된다라는 게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6시에 우리 6시에 모닝콜을 했는데 집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풀어지면 안 돼. 우리 일어나 기도하자. 이러면서 눈을 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 8박 9일 동안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셨던 거 제2의 어떤 그 자기만의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했던 거 잊지 마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모든 분이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90일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나오셔가지고 땀 삐질 삐질 흘리시면서 노래할 때는 몰랐죠. 예. 네. 그 사모님 떼어두고 다른 이쁜 여자분들하고만 다니셔서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 하트가 계속 저리로 날아가는 게 보여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보이시죠? 병을 낫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잊어버리시고 교회를 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충영 참가자님 마음에 사랑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분. 자, 이제 한 두 분 정도밖에는 못 모십니다. 나중에 가셔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우리 갈비뼈 이름이 이은주예요. 네. 네. 그 갈비뼈를 만난 게 96년도. 근데 우리 갈비뼈가 그때 저보다 좀 살이 좀 많이 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만나서 너무 사실 그때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정말 즐거운 게 그때였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병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와이프는 저랑 결혼한 이후에 계속 아프더라고요. 뭐 결핵성 늑막염으로 한 2년 정도 약을 먹든가 뭐 인라인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나. 그리고 잠깐 들어가 있어. 아빠 시간이다. 어? 뭐 그리고 어깨 인대가 한번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인대를 어깨로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때 깨진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걸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AS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시집은 왔고. 근데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유방암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행히 윤서를 난 이후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임신했을 때 암이 걸리면은 빨리 퍼진다고. 그런데 다행히 또 와이프가 작더라고요. 네, 크기는 기억은 안 나요. 기약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작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누구한테 감사한지 몰랐죠. 일단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울고. 저 그때 그 유방암이라고 발표가 난 이후에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하고 저 꼬마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쵸. 이 사람 없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암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알았죠 뭐. 그래서 그래 나는 혼자 있으면 살 순 있을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거울 한번 보고 야 너 참 잘생겼는데 어? 애 있어도 결혼하지 않겠냐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이 와이프를 딱 그 암이라고 느끼고 딱 그 병원에 가서 아 요렇게 이렇게 수술하면 되고 요거 떼어내면은 살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망성이 높은 사람이었고요. 성격도 굉장히 밝아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일을 같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사실 거의 같이 느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한 100분의 1 정도 됐을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는. 근데 그때 느낀 고통이 정말 그 암 환자들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10살 때 저희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2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제 동생이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가장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죽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담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소중하다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고. 그리고 덕분에 제가 잊었던 저도 10살 때까지 그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라는 생각에 되게 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요번에 그 와이프가 요 뉴스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갔다 와서 제가 그 전에 가끔 교회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갔다 와서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또 그때 우리 와이프 갈비뼈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암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역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죠. 암, 우리 애기. 저 사람도. 그래서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은 이미 그 이루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새끼 다람쥐를 위해 독사한테 안 물려도 죽지 않는 다람쥐의 자리에 서신 분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이 없으시고 이 사모님 부인이 아파가지고 남편이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뭐 아무런 걱정이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분도 우리 윤서랑 좀 윤서가 여우긴 하지만 윤서랑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안 하시면 버스 타고 집에 가시면서 내도록 후회하시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분. 예 나오세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참 쑥을 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항상 저 귀퉁이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저기 앉아 있는데 참 제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상구 박사님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은 에이 하는 그런 놈이랑
뭐 저기 나가서 뭐 해? 또 그렇게 말하는 놈이랑 또 뭐 야, 안 나가도 돼. 뭐 응? 뭐 다음번에 또 응? 혹시 또 기회가 될지 모르잖아. 또 그렇게 말하는 놈이랑 참 여러 놈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가면 이 뉴스타트에 온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오기까지 가족들과 의논을 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특히 저희 넷째 형님이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예, 넷째 형님이 또 그 항상 이제 주말마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상구 박사님 하신 말씀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또 여기 오고 싶고 그랬는데 여기에 온 날에 형님이 생방송을 보고 계셨거든요. 아, 너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형님께 또 인사도 드리고 싶고 예. 예. 저는 15년 전에 고3 봄에 그 소아당뇨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전에 그 제가 이제 신부전이라는 합병증을 앓게 되었고 이제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빨리 왔죠. 저는 그 제가 그 이렇게 몸이 빨리 나빠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8살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뭐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정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 하는 걸로 봐서는 나보다도 더 부절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응?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진선미의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요즘 와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가 참 이곳에 오려고 했을 때 참 여러 번 갈등을 했었던 게 그 이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신장 기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혈당이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제 머리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와서 제가 좀 뒤에 앉으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앞자리가 참 금자리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욕심도 났지만 저는 또 무슨 상황이 발생될까 봐 참 두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제가 여기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앉게 된 것도 참 좀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여기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에 큰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예. 제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방에 왔을 때
김기철님하고 함께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혼자서 방을 쓰게 됐어요. 예. 근데 만일에 제가 그 방에 혼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마침 저를 이제 앞에 제가 306호인가 거기 있었는데 305호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예, 그 방에 이제 박용진님하고 정재용님, 예, 저희 셋이 다니면 삼총사라 그러거든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그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이 올 거를 아시고 저를 예,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옆에 계십니다. 예,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센터를 떠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거를 또 우리는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는 언제나 달려오셔서 도와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신 분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이곳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큰 사업을 하시는 이상우 박사님 그리고 또 여기 직원분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그 밤으로 늦은 밤 피곤한데도 그리고 새벽으로 기도를 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신 또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으신 그 고통들을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그러시겠지만 이번 91기 중에서 정말 큰 경험과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죠? 저방 세 분이 과묵한 삼총사입니다. 과묵 삼총사. 예,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한데 예,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었고요. 세 분 모두 다 발견하셨죠? 옆에 계신 분. 예, 그분 팔짱 딱 끼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1기 졸업식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꾸며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말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확신,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91기 모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기를 또 기약해야겠죠? 자, 졸업 축가를 불러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을 쌓는 사람과 벽돌을 쌓는 사람. 예. 여러분들의 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우리 창조주님을 모시는 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가 참 힘든 노래거든요. 예. 항상 우리 사모님께서 혼자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번엔 저한테 같이 하자고 아주 간곡히 말씀하셔서 예, 같이 하게 됐는데 진행자가 지금 배가 되게 고파요. 이 목도 많이 8-9일 동안 쉬었고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8-9일 동안 쌓으셨던 성이 정말 거룩하고 견고한 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Now Dr. Sang is going to give us a
final message? 어, 윤호, the last participant. I was thinking, he should come. He should come forward. You know, juvenile diabetes is one of the most serious immune autoimmune disease. That you've learned what immune autoimmune disease are. Now, he was the youngest boy out of, you know, seven brothers and sisters. I'm sure he was, you know, a little spoiled boy. You know, when you have older brothers and sisters, then you become very soft. You know, your heart is so soft, so you can get hurt easily. And then, you know, you can get hurt. And then sometimes, you know, sisters, they interfere and they can be, you know, very strong. And the little boys should be very quiet. And, you know, little boys always receive all the advice. And at the same time, but then, you know, he's also well taken care of. So, you know, being a little boy in the house is not so easy. So, you know, he had those little, you know, those pain. Secretively, so he could build, you know, very that kind of personality. And, you know, he's a doctor. He graduated from medical school this year. You know, of course, in, you know, medical school, they don't teach, you know, students in the way that I teach here. You know, those professors and doctors in school, they don't know why T cells attack their own cells. You know, if you don't know the cause, you can't get better. But remember, our genes respond to meaning, especially autoimmune disease. Meaning is very important in case of autoimmune disease. You know, he said, you know, he heard a lot of voices. Should I go forward or stay? You know, some egos will say, "Ah, you are going, you timid boy." But some egos will say, next time, you will have a chance, next time. Yes, all different forms, those voices form all different ways of talking. You know, those voices interfere you to have a turning point. You know, turning point is very important. Yes, Yu Youngshim, Sister Yu Youngshim, she got a turning point. So, you know, as I, you know, lectured, I felt so sorry and bad when I looked at her. No, I'm not trying to, you know, exaggerate or beautify, but for real. I told her, you know, even though it is really deepest dark. That's like pitch dark, but there is going to be the sun. The sun rises. I told her the sun rises for sure. Remember, the sun rises. So you have to spend those pitch dark night. Don't be afraid. Why? Because the sun rises. If you go backwards, yes, there's going to be no sun, but the sun must arise. I told her, and I'm so glad, I'm so excited and thrilled because the sun finally rose up. New start, you need a definite, absolute turning point.
when you practice New Start. Now, Dr. Ah, the last guy. Now, what is cancer? Mr. Cho said, cancer can be a blessing. How can, you know, the cancer be a blessing? Now, that is like, you know, you have this half of water left, like, wow, I still have half of water. You know, the principal, the educator said, wow, I have two more months left? That is very positive. Now, you, if you're negative, then you should turn to positive. If you're negative, you just say, oh, how come I have only half of bottle left? If you think negatively, yes, that is, you know, the fact. Why do we stay in negative side? Stay on the negative side. Why? Because that's the fact. That's why you stay. Why? Because that is so correct. Even though you look at it, that is so correct. Yes, you only have half of, you know, bottle of water. Half bottle of water. But if you say, wow, I still have half bottle of water, to say this, you need this spark. Something silly. Something great. People say you have 2 months left. Most people fell. They pass out when they hear they have 2 months left. Because they accept the meaning negatively. Oh, I have only 2 months. Then those people will die within 2 months. But when doctors said, you have two months left, and there was, I have two more months? If you think this way, you cannot die within 2 months. Why? Because the meaning itself is the spark. You die when the spark is blocked. You know, you got a cancer, but the spark comes in continuously, then your T cells will get stronger and you cannot die within 2 months. You will live more than 2 months. 6 months left. But she meets her birthday, her 70th birthday today. Amazing. So I always say, statistics are the facts. Those statistical information is the fact. But if you see those statistics with God, you have to see the beyond. If you are not statistics, you are exception. Truth is in exception. The truth lies in exception. Now, our modern medicine, the truth lies in statistics. That's what they say. Now, let's say 100 cancer patients, they have the same situation. They're in the same boat. But if they're in the same boat, in this case, statistically, they will say 75% of these patients will die within 2 years. And they say that's the truth. And that's how we're educated. So 75% of patients will die within 2 months. Then we have to tell those patients that you have 2 years left. That's the truth. But then 25%, we have to, you know, divide those 25%, and then 12.5% of people that will live before 2 years, that they're also exception. Yeah, so we have this, you know, majority of people, and then 12.5 people will die before 2 years, and then 12.5 people will live longer than 2 years. We have that. Now, which exception? Which, you know, there are two parts, right? 2 years, that's the normal range. That's the majority. Now, if you say, oh, I have only 2 years left, then you will be
the first 12.5%, which means you die earlier than 2 years. But then if you say, I still have 2 more years, then you are in this another exception, which lives longer than 2 years. Remember,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life and the truth are in one bundle. The truth always lies in life. The truth, the life, is in this exception. When you are negative, yes, you have also this negative exception. When you are positive, you will have true exception. You know, these things pressure you all the time. Now, what is this? Now, you can say, you know, some people die before they even reach 40 because of their car accidents. But I have lived like 60 years. So, you know, I've lived enough. Now, our way of thinking is trained to depend on the statistics, but that is not correct. That is not right. To receive healing from incurable disease looks like exception in this kind of world. Without God, this world, okay, this world believes that we will all become the dust after we die. But if there is God, God loves me, and so he will heal me, and he will give me the eternal life. If you believe this thing positively, you can belong to this positive exception. The power of being positive is very important. I told you about the autism. Those autistic children, they don't have eye contact with their parents. Why? Because they don't want to build relationships. They just, you know, stay alone. Now, how can you take care of them? Many mental doctors, many psychological, you know, doctors, and many scientists studied a lot. They have studied a lot, but they have no answer, academical answer. Now, let's say this American mother, her son, the son has autism. The youngest boy has autism. Now, this youngest little cute boy, this mother took this her young boy to all the doctors around in America, all the famous psychiatric doctors and those autism center and everywhere. But then those places, you know, answered her, you can't. Your son can't make it. So those people said, well, he can't make it, so just give up, dear. That's what they said to her. So this mother, thought somebody could help her son, but then she found that her son couldn't make it as she looked for those places. Why? Because according to the medical statistics, 100% autistic children can't make it. They can get better, you know, a little bit, but then they can't be cured. But remember, love hopes all things. Even though doctors say you can't make it, but if you really, really want, you should hope. Even though doctors say you can't, let's say, you know, husband, if you really love your rib, you know, your wife, then you surely need to believe that
that your wife can make it. No. You know, doctors say, you know, she can't make it, and you believe what the doctor said means you have no love. Now, we love God. It's like we love ourselves. We love ourselves, and we try very hard to be healthy, then we need God. When God comes in us, then we will have the heart for forgiveness. In God, when you are most selfish in God, then you can be unselfish. You know, let's say you love yourself so much, okay, then that's very selfish. But when there is God in you, when you're selfish, it means you become unselfish. Without God, yes, selfishness and unselfishness are the opposite side. But in God, when you are selfish, when you are the most selfish, you can become the most unselfish. Remember, those childish things can be those ultimate. Childish things will lead you to have the ultimate relationship. So with God, it's like the same way. So, yeah, ultimate relationship and childish relationship, they are the opposite side. But in God, childish relationship and ultimate relationship is equal. It's like the selfishness and unselfishness are the equal in God. Now, without God, yes, the servant and the master, they're on the opposite side. But in God, the servant and the master are the equal. Our God is our master, but our God is also our, you know, our God also wants to be our servant. So this world, the meaning is totally different. So those results without God and with God are totally different. And your mind as well, when you have God with you, totally different. To have this kind of amazing result, you need to be silly in God. You need to have an amazing change in you with God. New Start goes after this philosophy and meaning. Let's say there is a woman. This woman lives on the fifth floor. And then this building got on the fire from the first floor, and those firefighters came and say, "Please jump down. But then this lady said, "Oh, but I am just wearing, you know, my underwear." So she can't really, you know, jump off from her, you know, house. You know, life is very important. But she can't jump off. Why? Because she's very embarrassed. Now, embarrassing, that is false. Now, you have to fight for these false things, or else you can't overcome. You cannot conquer your problems. You know, Dr. Ah came up here. Why? Because he wanted to be with God. He wanted to be silly with God. You know, with his character, it was almost impossible before to come up here. But then, there, he heard the voice of life. Now, let's say this woman's case. Even though she was only wearing underwear, let's jump down to live. Now, remember, Dr. Ah, he came up there and he was talking just continuously. This joy, if you want to have this joy, you have to experience this. You need to experience this wonderful joy that you have to try if you want to have this joy. Yeah, Mr. Joe said he was very embarrassed to pray in the beginning. 6 o'clock in the morning, he said, "Honey, dear, let's pray. Let's pray before we leave." Now, turning point. He got a turning point.
Now, this mother who had autistic child, you know, this mother thought, I was wrong. Oh, doctors, you know, for my child was me. I tried to take my boy to other doctors, but that was just a technical way. I was looking for only the technical way. So she said, I am the only doctor for my son. So God gave her wisdom. And this mother, you know what he did? What she did? You know, this boy didn't want to have eye contact with her. She believed that if my boy can have eye contact with me, my boy will realize how much I love him. So that's how she believed. You know, no doctors will know this. But parents who really love the boy can have this idea. This is what God, this love is what God has for us. So God, you know, sparked her to think this way. And, you know, she said, you know, during, you know, family conversation, she said, I had this thought. I don't know how long it'll take, maybe several months or several years. I don't know, but I will always play with him. Always play with him. Just two of us. And so she didn't want, you know, the environment distracted. So there was a basement, you know, in the house. So she chose that basement down there, and she painted. No pictures. Nothing on the wall. Because she wanted her son to concentrate on her. So she made that environment. You know, this little boy had a very, very serious autism. Very serious, you know, autistic child is so poor because they do this way. They behave like that way. And then like the dish, you know, they play with the plates. They only stare at the, you know, plates again and again. So this mother always set before the boy. Of course, the boy doesn't look at the mother, but then she did exactly what her son did. So she did the same thing with her son. Same action. 3 months later, one day, the boy was looking at mother's dish. Her dish, okay? I mean, his dish was his dish stopped, but then mother's dish was still spinning. So until mother's dish stopped, the boy looked at mother's dish. You know, he only knew about himself, but then he looked at mother's dish. So mother kept spinning and spinning and spinning. And he didn't, you know, spin his dish, but then he looked at mother's dish instead. And one day, and then later, after that, one day, you know, her dish, you know, spinned around, and then, you know, those dish went, you know, a little far, and then mother tried to take the dish, and then this little boy started to look at mother's hand instead of the dish. So 5 months later, the little boy started to look at his mother's face. Finally. And like 8 months or about almost a year later, this boy started to look at, you know, his mother's face, and he started to smile with his mother. So this boy finally met his mother, even though the mother has been with him all the time, but then the boy never knew that his mother loves him. When the boy smiled at his mother, the new age, the new light came upon him.
the little boy got out of his little frame, his little box that he was in. This morning, Dr. Ah left his little box that he was in. When he got out of it, he felt the joy.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joy. And when you do that, you can taste this joy. Now, finally, the lady on the fifth floor, she jumped off. She got brave, you know, she became brave. Now, once you do it, it's not difficult. First step is difficult, but once you take the first step, it's not difficult. Remember, God's world and the world of New Start. When you live in this world, you have to make a choice every moment. Me too. Last night, I had to write something. I was very tired. It was about 11:45. And I was saying, oh, I better sleep. And I was thinking, no, I better stretch. I better exercise. Then let's do just the easy ones. Let's practice easy ones for 3 minutes. So for 3 minutes, I was, you know, practicing. And I was saying, okay, 5 minutes more. But then I complete all the courses. You know, before I didn't want to do it, but after, you always feel good. So once you start, it is easy. But if you don't choose the first step, it's very difficult. If you can't make a choice, if you can make the step, pray. Pray every moment. Excuse me. It doesn't come naturally. It's like you're on the swing. Every time you have to push up and up. You know, in the beginning, even though you push up very hard on the swing, it doesn't go far. But if you keep pushing and pushing up, then, you know, you will enjoy those swing. Even though you push up just a little, you will have a wonderful swing, wonderful moment. But if you don't push up, you will go back to where you were in the beginning. Now, practice New Start very hard. Now, when you go back to your own places from, you know, today, I'm sure it is going to be difficult for you to push up. But remember, if you push up yourself for a month, it's going to be easy and you will realize, oh, how wonderful it is. Yes. You know, the Bible says God and those who are in God moved from death to life. Now, stay out of those deadly statistics or negative statistics. Be the positive exception and get the turning point for your own life and be the winner in your fight. Yeah, 마지막 당부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확신 그 자체죠 마음이 자 이 시간에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었죠 자 이 노래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했던 봉사자들과 직원분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합창을 해주시겠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만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만남입니다 예 우리 봉사자들 예, 어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직원들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 예, 이 자리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자들 어서 나오세요 Our time here was not a coincident time We all could have a wonderful time not by chance
자, 뉴스타트 합창단. 예. This is a Newstart choir.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뭐요? 아닙니다. We didn't meet. 하나의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 만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뭐요? 하고 이제 더 이상 후회도 없이 앞으로 나가자 하는 이 용감한 뉴스타트 만남. 원래 만남은 좀 처지죠. 우리 만나면 이런 건데 뉴스타 이건 뉴스타트적으로 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는 몸으로 많이 봉사를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노래 봉사의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진선미를 같이 실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쏘겠습니다. 그런데 합창을 하려면 지휘자가 필요한데 지휘자가 안 오네요. 밖에 지금 눈이 와서 그런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만남 처음 들어보셨죠?
예, 앞으로 만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식에 선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와 그리고 감동 깊게 들으셨던 찬양들, 예, 저희가 지난기부터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요 선물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사각이 생기고 힘드실 때 읽어보실 수 있는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또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데, 앞장을 넘겨보시면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멀리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단체 사진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을 한 송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선물 드리시고 뜨겁게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만남 노래 부를까요? 간주 듣고 후렴하시겠습니다. 남는 거 앞으로 좀 가져오세요. 예,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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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장미는 시들면은 향기가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의 향기는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같이 하십시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동안 영적 자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그렇게 우리와 눈을 맞추려고 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 눈길 속에서 빛나는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눈길을 이제 쳐다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그 사랑의 눈길 속에 있는 참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 속 그 모든 진선미들이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 속으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병 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병 났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선택으로 주님 순간순간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 병 났던 곳이 이제는 빛으로, 어둠으로 차있던 곳이 빛으로 차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우리도 주님 손을 꼭 잡고 그 나머지 12.5%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동호회 모임 쭉 광고하는 데 중에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서울 강북 지역의 태릉에 있는 태릉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을 위한 집회가 있는데요. 이 태릉교회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내리시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화번호 하나만 적으시겠습니까? 010-3124-2036 예, 궁금하신 사항이나 위치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루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찍으셨던 사진 중에 정말 잘 나오고 추억에 남을 사진을 저희가 인상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사진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지금 열심히 나눠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제 뒤에부터 받으시면은 뉴스타트식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헤어질 텐데요. 예, 박사님부터 모든 직원, 모든 참가자가 저 뒤에 그 우리 스트레칭 그 한번 어른들 했던 그 장소에 쭉 일렬로 쓸 겁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나가시면서 박사님부터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마지막 사랑의 기 다 받아가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시면은 이제 방키 잘 챙기시고 짐 잘 챙기셔서 버스 타고 가실 분 1층 프론트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름표는 예, 그 가져가셔도 관계없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여기서 또 다른 분을 위해 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표만 딱 빼셔가지고 껍데기만 뒤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헤어짐을 슬퍼하듯이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8박 9일 동안 일기예보에도 굴하지 않고 눈이 안 내렸었거든요. 비도 안 왔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내리는 게 이게 헤어짐이 슬퍼서 오는 눈이 아니라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인데요. 우리 봉사자분들, 직원분들 사진 나눠주시는 대로 전부 나가서 일렬로 쓰시고요. 조금만 앉아계시다가 예, 모두 일렬로 쓰시면 그때 일어나서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즐거웠던 8박 9일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자, 밖에서 나가서 더욱더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반드시 오셔가지고 다시 기쁜 이 분위기 다시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